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운 도둑. 네. 내 운을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는 무서운 행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 도둑이라는 거는요, 내가 올한해 진짜 잘 나갑니다. 하는 일도, 바라던 일도, 원치 않았던 일도, 운이 내가 생각해도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깨 뽕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내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좀 의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남을 조금 무시하는 행동, 내지는 그리고 나의 너무 잘난 척,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게 별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에서는,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섭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나쁜 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나중에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나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받는 상처로 인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나쁜 기운으로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50%쯤 내가 기운을 이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00%로 따지자면은 남아있는 이 50%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막50%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는 막 내가 이제는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하늘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 아가, 이제는 그 50만 네가 가지더라도 그렇게 세상이 네가 다 가진 것처럼 좋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50%는 걷어가시는 격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100%의 운 기운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행동들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요 입입니다. 입으로 저희가 말을 하고, 입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말실수, 그 말의 언행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좋은 것들을 또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행동이다. 그리고 입조심을 해라는, 조심해라는,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내가 복을 갖다가 걷어찬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복도 걷어낸다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요 입, 입 하나로 갖고 있는 복도 털어내지 마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복도 다 가지고 올수 있게끔 항상 내가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모임에 가서 딱세 가지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사업 자랑, 그리고 남편 자랑. 그런 것도 듣기가 싫어서라도 그런 모임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고 이 나머지 운을 내가 또 이렇게 확 땡겨올 수 있는 거는요,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나 어떤 지인들을 만나실 경우에 그 상대방의 얘기를 항상 잘 들어주는 입장이 되세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말을 하고, 뭔가를 갖다 의논을 하고, 나를 믿고 얘기를 할 적에는 그게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고민을 상담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내가 그 마음을, 그 말을 진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한테 조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달래주신다면은 그것도 그분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운도 나에게 보탬이 되거든요. 거기 더 보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운기도 확 내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운의 기운입니다.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시간에 또 바로 이어가지고 제가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풍수. 풍수는 오늘 내가 또 하나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은 지각 풍수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항상 늘 몸이 지니고 다니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딱두 가지입니다. 핸드폰, 지갑. 근데 이 지갑이요,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항상 늘 나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흔한 걸 수도 있잖아요. 쉽게 또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법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게. 근데 이 지갑을 얻어서 선물로 받아서, 근데 새 거면 괜찮은데 중고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인데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 가져.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명품이라서.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은요, 지갑이라는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상 내가 곁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운이 거기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운이 나쁠지, 그리고 여기도 안 좋은 것들이 또 같이 따라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좋은 기운이 따라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은 절대 선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지갑을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 오늘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갑 안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우리가 뭘 사고 가지고 있는 영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영수증 버리셔야 됩니다. 이미 나간 돈인데 그걸 갖다가 꾸역꾸역 가지고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돈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간 돈인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막힙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수증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함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명함인데 그 명함도 마찬가지인 게요. 사업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명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나가는 집에 명함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묵혔던 그런 명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게라든지 뭐 사업체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도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픈 기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는 오늘은 진짜 내가 확인되지 않은 명함 그리고 쓸모없는 명함들은 지갑을 여셔가지고 한번 훑어보시고 지갑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갑이 만약에 조금 많이 낡았어요. 근데 옛날 또 어떤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지갑은 잘 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바꿀 만하면 바꾸셔야 됩니다. 네. 바꿀 만하면 바꾸셔야 되고 바꾸시게 되면은 나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갑이 좀 찢어진 거라든지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셉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면 지갑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럽게 사용하지 마시고 안에는 항상 늘좀 깨끗하게 지갑이 딱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 카드 그 외에는 지갑에 넣고 다니시지 마세요. 오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